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1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기미월 계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요. 계수일간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의 계수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때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고 하는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계수가 되는 것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물이 되겠고요. 기운으로는 혹한의 한기를 말한다. 영하 40도, 50도, 60도 정도 내려가는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바로 수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는 계절로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지지로는 해, 자, 축, 북방이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은 검정색을 말하고, 그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현무, 거물 현자죠. 현무가 수를 주관하는 신이 되겠습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볼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뜻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 이 모양, 저 모양, 모양으로 모양이 가장 각양각색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 아래로 흘러가는 그런 천륜을 자연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지혜를 뜻한다. 근데 지혜를 뜻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왕하면 그야말로 천하를 변혁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지혜 있죠. 예를 들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러한 지혜는 엄청난 큰 지혜지만, 수가 약하면 그거는 어떤 지혜? 간지. 이런 간지가 아니라 간사한 지혜라고 해서 이런 것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수일간이라든가 또는 수일간이 아니더라도 수가 있는데 수가 너무 해서 약하거나 너무 파격되어 있는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잔머리라 그러죠. 잔머리 굴리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이 얕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보이면 어떤지 머리 쓰는 게이 사람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잔머리 굴리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수일간인데 또는 계수일간이 수가 있는데 수가 약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잔머리 잔깨 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영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가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양수인 임수도 있었습니다. 임수도 같은 물임에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지만 임수는 계수와 달리 양수다. 같은 오행으로 수이지만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계수가 음수가 된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물상으로는 대해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고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분 지성. 그래서 임수는 왕하게 되면 반드시 제방해야 된다. 물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었다라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개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또는 하늘의 지성을 드리는 데 쓰는 정화수라든가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 있다라고 볼수 있죠. 계수는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하거나 그러한 성질은 없기 때문에 토라든가 토를 많이 보는 것은 계수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 왜냐? 임수는 왕하면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정법이다라고 봤을 때, 계수는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
탁수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수는 토를 많이 보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수의 특징, 청진함이 개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토가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갑목으로서 극토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개수일간도 신왕하게 되면 뭘 쓴다? 이때는 갑목으로서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이순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보다 한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후가 추워지게 되죠. 예를 들면 임술관이 왕에서 무토 쓸때 무토만 있으면 땅이 얼어버리게 되는 거고, 계수가 왕에서 갑목을 쓸때 화가 없으면 나무가 얼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무토로서 또는 갑목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왕한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항상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 추동을 막느라고 금, 인성, 특히나 신금 보는 것을 개수는 좋아합니다. 선생님, 경금이 정인이고요, 신금은 편인인데 왜 편인을 좋아할까요? 이거는 음생, 음의 공이라고 봅니다. 음은 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양은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뭐가 좋다? 정인인 경금보다는 신금을 더 좋아하는데, 물론 신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이때는 신금 가지고는 개수를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신금을 쓸 수도 있고 경금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자,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 명칭은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원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원령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연지, 일지, 시지는 계절이 아닙니다. 계절은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데, 이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무엇이 있다? 왕쇠, 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한열. 그래서 이 왕쇠라고 하는 것,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빈천한 사주, 빈한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자, 지금 미월입니다. 미월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절기를 보게 되면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월이 바뀌는 기준은 소서입니다. 5월에서 미월로 바뀌는 기준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5월에서 미월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대서 전까지가 바로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하반월은 대서부터 이제 그 다음 절기 전까지가 이제 하반월이 되는데, 상반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이 되는 경우에는 마치 5월과 동로한다.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 됐을 때는 이때는 그야말로 토왕절이 되면서 금수의 기운이 이때는 진기하게 돼서 금수가 세력이 있으면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후가 필요해진다. 이때부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으로서 남쪽에 속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래서 일단 미월 자체도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러한 미월에 태어난 일간이 계수죠. 계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로수와 같은 작은 이슬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면 토극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화가 왕하면 계수가 작은 수가 금방 증발돼서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임수든 계수든 인성인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특히나 계수 같은 경우가 작은 우로소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계수의 기운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미월의 계수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계수의 근원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지금이 상반월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화가 왕한 화를 갖다가 다시 제거시켜 줄수 있는 수가 있어줘야 되겠죠. 5월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계사 사 여기 또 특히나 이제 사화가 있거나 또는 여기 뭐 오화 같은 것이 이렇게 되면은 오미합 사오미 방합 정도 이렇게 성립하게 되면 미월이라 토왕절인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화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신금으로서는 계수를 생해줘야 되고 임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미월이 지나서 아, 비율이 아니죠. 대서가 돼가지고 금수의 기운이 이제 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갑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이때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용신 추용하는 법이 대서절과 이렇게 대서절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월과 하반월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계절의 신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초학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보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은 계절은 여름이어서 사하라 사막처럼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정도만 익혀두시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금수가 필요하죠. 금이 먼저 필요하고 근데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갑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제거시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똑같습니다. 계절의 신천으로 보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용신 추론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이론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리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대 음이 되는 것인데,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 수를 극한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 소극수의 관계가 되죠. 극아자라고 하는데, 그거자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자,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면 편관 또는 칠살이 되는 것이니 오늘은 기본적으로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된다. 칠살격. 근데 중요한 것. 미월은 토가 왕하고 수가 약하기 때문에 살중신경한 사주. 그래서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 가벼울 건. 진짜 내 몸이 가벼운데 살이 중하다. 그러니까 관살이 강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갖고 있다. 미월의 계수는. 근데 이제 미토라고 하는 것의 지장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기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는데 만약에 미중에 있는 정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저거는 편재격이 되죠. 자, 편재격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재성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쵸. 정화라고 하는 편재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재성도보다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달궈지고 있는 물방울이라 생각하면 돼. 금방 계수가 고갈될 수 있다. 원래 수가 화를 극하지만, 화가 많아지게 되면, 화다하게 되면 수가 고갈된다, 화다수갈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다, 토도 왕한 것이기 때문에 재살이 다 왕한 구조 이렇게 정화투자면 재살 태 왕한 구조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 천간에 투출했다 그러면 요거는 계수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죠. 식신, 격이 되는 것이고, 식신으로서 저 칠살, 을지는 치수를 제한해서 식신, 제살,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지만,
혹시나 일간이 약하면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설교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극과 설이 같이 교차하게 되면 일간이 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극설교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당연히 기토투출하게 되면 편관칠살격이죠. 오늘 명식이 바로 기토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고요.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묘목. 이라고 하는 것이 식신이 있어서 묘미 합해서 칠살로 이렇게 제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역시나 일간이 약하고 수가 부족하면 목은 토를 극하지 못하고 또 계수 자체가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니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연지의 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지의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금생수에서 계수를 생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미월이 기토 투출하게 되면 계수 입장에서 칠살 투출했죠. 계수를 극파하게 되고요. 계수가 탁수가 될수 있으니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칠살 기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 미월에 계수 자체가 약한데 기토가 투출해서 계수를 탁수로 만드는 것이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유금의 뿌리를 얻었고 자수의 생을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계수 자체가 이런 경우 약하지 않고 양간인 임수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이 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무토가 있었으면 요 임수를 차라리 제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기토가 있게 되면 물만 흐려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나 계수 일간 자체가 뭘 싫어한다 했죠? 탁수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었으니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은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축시가 되게 되면은 요 충미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요 사유축이죠. 사유축 삼합이지만 사유축 삼합이지만은 원래 사가 없죠. 유축 이것도 반합이라고 유축 반합이 돼서 이런 경우에도 합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계수 자체가 더 왕해지겠죠. 이렇게 계수가 세 개까지 있게 되니까 요것이 아까 말했던 보다 미월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서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운은 금순으로 가면은 안 되고요. 화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 발복할 수가 있겠다. 가빈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는 아니더라도 이제 상관을 가지고 있고요. 요 상관 가지고 기토를 요건 제할 수가 있겠죠. 일간이 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능이 좋은 제살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래서 상관 제살하는 그러한 상관 제살하는 국세가 되고 살을 제하게 되면 칠살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된다. 생살 여탈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되고 또 일지 유금이 있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것, 사회복지 관련된 것, 의식주 관련된 직업 같은 걸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상관 제살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권력직 같은 데 있죠. 검찰, 경찰, 군인, 하다못해 운동선수 뭐 등등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이거는 오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을묘시가 되게 되면 이건 묘의충이 돼서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진시가 되면 진유합금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 그다음에 정사시가 되게 되면 사유회금을 하죠. 정사지가 되면 사유회금을 해서 이것도 재성도 얻게 되고 일간도 뿌리를 얻게 되는 이건 이제 금수가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무오기미실은 좀 피해야 될것 같고요.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 계수가 탁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신신유시가 되면은 인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신신유시 또는 개해시 이렇게 되게 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